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매트릭 베이스 배틀러닝이고요. 총 3가지의 논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건 이제 매칭넷은 이제 2016년 입스에서 발표가 된 거고, 지금 뭐 사이테이션이 1900회 정도 되는 메타러닝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이제 피션러닝을 할 건데, 그러니까 피션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데이터,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를 보고도 그걸 가지고도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어떤 태스크들을 잘 수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할때 파라미트릭 어플리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적은 수의 데이터 가지고는 정확하게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피션러닝에 있어서는 넌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파라메트릭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할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그런 적은 데이터로도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넌파라메트릭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NN 같은 거를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KN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네이버우드 계산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트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이 결국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 매칭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메타러닝의 방법론들을 학습을 할때 어떻게 학습을 할까에 대한 그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피처러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논문마다 조금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른데, 이 해당 발표에서는 이제 이 용어들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할때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메타 트레인, 메타 테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메타 트레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레이닝 셋, 그다음에 메타 테스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테스트 셋.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트레인 안에서도 이제 서포트 셋하고 쿼리 셋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서포트 셋은 그 모델을 학습하는 트레이닝 데이터고, 쿼리 셋은 이제 그 학습한 모델을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메타 트레인 단계에서는 이걸로 쿼리 셋을 통해서 로스가 계산이 되겠죠. 그 로스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합쳐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어떤 피션 러닝 할때 N-way K-shot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N-way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태스크에서 저희가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태스크에서 학습되어야 되는 클래스 수를 N개를 이제 N-wa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K-sho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스크에서 이제 그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몇 개를 볼 건가에 대한 게 이제 K-shot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클래스고, 그 클래스별로 그 샘플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way 2샷에 대한 그러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테스트에서 똑같이 서포트 셋이랑 쿼리 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쿼리 셋에서 각각 애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를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매칭넷의 모델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왼쪽에 등장하는 애들이 서포트 셋이고, 여기 오른쪽에 등장하는 애가 쿼리 셋이에요. 그다음에 총두 가지의 어떤 임베딩 펑션, 그냥 뮤럴릿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임베딩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F세타랑 G세타로 표현을 했고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임베딩 벡터, 이 인풋 이미지가 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서 나온 임베딩 벡터가 이제 X로 표현이 되고, 그냥 XI 해시라고 하는 XI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바뀌었네요. 그림이 잘못됐구나.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림 여기가 해시 붙어야 되고, 여기가 해시 안 붙어야 되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XI가 서포트셋의 임베딩 벡터고, XI 해시 이제 쿼리셋의 임베딩 벡터인데, 어떤 쿼리셋의 임베딩 벡터랑 이 서포트셋의 임베딩 벡터를 계산을 해서 그거 두개 어텐션을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베딩된 벡터들이 뭐 얼마나 유사한지
이게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브셋의 그 라벨을 가져다가 웨이트점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어떤 퀘리셋,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애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매핑넷이에요. 매핑넷은 이게 전부예요, 사실. 매핑넷의 그 알고리즘은. YI는 뭐예요? YI가 그 서브셋의 라벨. 애 같은 경우는 뭐 1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뭐 애가 2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이런 식의 라벨 값을 의미를 하고 XI가 이제 인격을 하시면 될것 그러면 저게 무슨 웨이티드 에이버리지 같은 건가? 네이버 같아요. 그 그렇지. 어, 클래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번 레이블이 0.5고 3번 레이블이 0.5면 두번 레이블이 2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이제 워너 팩터로 들어가겠지, 이게. 아, 워너 팩터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서포트셋이랑 쿼리셋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그거는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거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건 아니고. 땡큐.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서포트셋하고 쿼리셋 어텐션 걸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웨이트섬에서 그 최종적인 아웃풋 쿼리셋의 어떤 레이블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매칭 네트워크고요. 근데 이제 이 디스턴스 이 어텐션을 할때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써요, 여기서는. 이런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한 어텐션은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인베딩 벡터에게 더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웨이티드 KNN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어텐션을 걸어주는 게 어떤 논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매칭넷은 논파라메트릭 어프로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는 게 이제 임베딩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심플한 임베딩을 사용을 하자면은 그냥 이 서포트셋하고 쿼리셋을 임베딩을 할때 그냥 레이어 4개짜리 CNN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더 어드밴스하게 제안을 하는 거는 프로퍼텍스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서브셋을 이제 임베딩을 할때 그냥 이제 레이어 4개짜리 CNN을 사용을 하면은 그거 하나 넣어서 어떤 임베딩 벡터가 그냥 딱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주변 어떤 다른 서브셋들 사이의 그 관계를 고려를 해서 임베딩을 하겠다라는 게이 프로컨텍스트 임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서브셋을 임베딩을 할 때는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을 하고요. 쿼리셋을 임베딩을 할 때는 이제 어텐션을 걸어줘야 되니까 어텐션 LSTM을 이용을 해서 임베딩 벡터를 뽑아내는 게 이제 풀 컨텍스트 임베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 방법인데,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이 이제 거의 어떤 표준처럼 사용이 돼요, 지금은. 이거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T라고 하는 건 이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L은 어떤 라벨셋, 그다음에 S는 서포트, 그다음에 여기서는 쿼리셋 대신에 H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B가 그냥 쿼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미니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전체 클래스가 100개예요. 100개인데 그거를 이제 베타 트레인과 베타 테스트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메타 트레인에는 80개의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고, 메타 테스트에서는 20개의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시작을 할때이 클래스 자체를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way 2샷의 어떤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은 이 메타 트레인에서 80개 중에 3개를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니까 80개의 클래스 중에서 3개의 클래스를 샘플링을 하면 추 콤비네이션 3가 이제 어떤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각각 뽑힐 확률은 유니폼한 그런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예요.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라벨셋을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라벨셋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면 고양이, 양, 돼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라벨셋을 샘플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 개를. 이 라벨셋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라벨셋에서 이제 어떤 서브셋과 쿼리셋을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로그라이크 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매트넷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매트넷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프로토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딥스에서 이제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프로토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래서 매트맥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표정적인 아웃풋을 도출을 해냈다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합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니고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들의 센트로이드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과 쿼리셋, 이 X가 이제 이 인덱텀이 쿼리셋이 이제 그 피처 스페이스 상에 인베딩이 된 건데, 얘랑 프로토타입들 사이에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도출을 하겠다라는 게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예시를 보면은 각각의 클래스가 이렇게 인베딩이 됐고, 그거에 센트로이드를 각각 계산을 해요. 그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이 인색점과의 각각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냐를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몇개더 밝혀낸 거는 이제 논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인데, 어떤 매트릭 기반으로 한 그러한 방법론들이니까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프로토넷에서는 매트릭넷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는데, 프로토넷에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걸 사용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N-way K-sharp이라고 해서 그 웨이수를 결정을 할때그 메타 트레인 단계에서 메타 테스트 단계보다 더 많은 수의 웨이수를 사용을 하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 5A 원샷 스트럭처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타 테스트에서는 5A 원샷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메타 트레인 단계에서 뭐 20A 원샷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것도 실험적으로 프로토넷에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릴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 CVPR에서 나온 거고, 사이테이션 한 800회 정도 있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그 네트워크 구조들은 여기 서브셋이 있고 여기 쿼리셋이 있고, 어떤 인베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베딩, 여기서는 이제 릴레이션넷에서는 인베딩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베딩 모듈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그 레이어 4개짜리 CNN을 사용을 하고요. 앞에서 매트릭넷이나 프로토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매트릭을 계산을 했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나 코사인 시뮬러리티. 근데 릴레이션넷에서는 이 콘카테네이트를 이렇게 콘캣을 시킵니다. 이쪽은 쿼리셋이고, 이쪽은 서브셋이고, 이쪽은 쿼리셋이고, 콘캣을 시킨 다음에 어떤 릴레이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최종적으로 이 쿼리셋과 이 서브셋이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유사한지,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릴레이션 스코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로 어느 이 쿼리셋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이제 레이어 두 개짜리 CN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샷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셋에서 각 클래스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샘플들이. 그래서 어떤 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 디디멘션의 어떤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케이샵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 더 쌓아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 더 타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해요. 그래서 케이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서브셋이 이렇게 인베딩된 타원수가 원샷이랑 그 이상으로 샷의 수가 이상으로 늘어날 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다른 점, 이제 앞에서는 그 퍼센트로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MSE 로스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릴레이션 스코어를 맞추는 그런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포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서는 자기들은 이제 MSE 로스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네트워크를 좀잘 정리가 된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매트릭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셋하고 쿼리셋하고 인베딩 시킨 다음에 코사인 시뮬러리티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도출을 하고, 프로토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딩 시킨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민값을 계산을 하고, 그센그 프로토타입하고 최종적으로 이 쿼리셋의 그 인베딩 벡터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고, 릴레이션 넷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엘리멘트 썸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민으로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프리셋의 임베딩 벡터랑 여기서는 앞에 두 개는 이제 코사인 시뮬리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같이 어떤 고정이 되어 있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다면 릴레이션넷은 릴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어떤 이두개 사이에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풀을 내겠다. 이게 릴레이션넷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넷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이전에 이전에 수행됐던 연구들에서는 이거를 먼저 볼까요? 이거를 먼저 보면은 임베딩 모듈을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2D 피처 스페이스를 이제 특허가를 한 건데 이전의 연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나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그두 개가 정확하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구분이 되는 그렇게 임베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 연구들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임베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릴레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릴레이션 모듈을 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논리니어한 매트릭을 우리는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매칭이 되는 페어 아니면 미스매칭이 되는 페어들을 좀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이 그 쿼리셋이에요. 쿼리 이그잼플이고 그거에 이제 매칭이 되는 애들을 이런 청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거 쿼리셋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애들을 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임베딩을 시켰을 때의 벡터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나 그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 쿼리셋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 동일한 클래스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애들이 실제로 매칭이 되는 애들이다라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 전의 연구들보다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낫다. 그 아래도 동일한 예시고요. 단 예시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그 릴레이션 모듈을 통과한 다음에 이게 서로 잘 구분이 된다. 매칭이 되는 페어들이랑 미스매칭이 되는 애들이랑 좀잘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더 있어요. 네. 그두 개인데 네. 하나는 릴레이션 네트워크 모델 끝단 보면 거기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거 보면 되나? 왼쪽. MSE. 이거 그 리그레션이라서 MSE 로스를 사용했다고 말을 한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각 클래스에 해당한 각 클래스 에 대해서 지금 특허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원합 벡터랑 지금 맨 끝단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네. 약간 리그레션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안 와닿아. 다른 모델들과 달리 약간 리그레션 느낌이 있다고 한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제 MSE 쓰는데 이거를 이 어떤 스코어를 어떤 클래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스코어를 맞추는 관점에서 우리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이 원합 벡터랑 어차피 맞출 거라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쓰는 거랑 저는 사실 큰게 다른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두 개랑 다른 점이 없었죠. 나는 그래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 질문이긴 한데, 그 매치 네트워크에서 그 임베딩 할 땐가? LSTM을 쓰던데, 바이 LSTM이랑 그 어텐셜 LSTM 쓰는데, 이게 사실 약간 이미지를 임베딩 하는 건데, 이미지 하나를 임베딩 하는 건데 약간 시퀀스가 중요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LSTM 같은 조금 복잡한 친구를 썼는지. 그냥 이제 그주이 서포트 셋을 임베딩을 할 때에 원래는 이제 이거 하나만 들어가서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냥 주변에 같이 들어가는 서포트 셋들이 어떤 걸 있나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이 그다음에 프로토넷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애들 써봤자 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임베딩 네트워크 써도 성능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프로토넷에서는 아예 저걸 안 써요. 그래서 사실 얘네도 그렇게 뭔가 꽤 의미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순서가 의미가 없지 않나 보통? 없어서 여기서도 그 순서를 만들 때 그냥 랜덤하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난그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서포트 셋이랑 쿼리 셋이랑 각각 그러니까 좀 역할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 서포트셋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인 거고, 이제 쿼리셋 같은 경우는 다 트레인해서 보면은 쿼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학습을 시켰으면은 그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그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밸리데이션 쿼리셋 같은 스위치야? 경우는 사실 밸리데이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세미슈퍼가 그러니까 있을 때 프로토넷 같은 건가? 그런 건가? 아니 어떤 프로토넷으로 보면은 그 서포트셋 애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상 이렇게 임베딩이 되잖아. 서포트셋 애들이 임베딩이 되고 그러면 임베딩이 됐을 때 그다음 쿼리셋이 들어와서 쿼리셋이 이렇게 임베딩이 돼서 최종적으로 근데 이 쿼리셋 같은 경우는 메타 트레인에서는 이제 애가 어느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게 주어져 있겠지. 그 거기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가 뭐 원래는 뭐 C1 클래스에 속해야 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임베딩 된 거는 뭐 C2에 더 가깝게 임베딩이 됐어. 그러면은 그것만큼 로스가 계산이 돼서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런 구조가 막 퓨전 러닝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요? 효율적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트레이닝 스트레지를 사용을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이 메타 테스트에서 이 조금만 한 그러니까 정말 약간의 있는 데이터만 보고도 얘네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잘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테스트 단계에서의 그런 학습 방법이랑 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 방법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 얘네가. 그래서 사실 그 메타러닝을 가장 하는 말이 뭐 러닝 투 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잘하는 방법을 학습을 한 거지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진짜 간단한 건데, 네네.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프로퍼게이션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컨캐터네이트 하는 부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약간 안 와닿는 게, 서포트셋이랑 쿼리셋이랑 지금 클래스가 아예 다른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쿼리셋은 서포트셋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 조금 표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럼. 또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런 파라미터가 없어서 뭐 약간 조금의 그런 메타 러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러닝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임베딩 시켜야 되니까 임베딩 시키는 게 네트워크니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는 되는데 그 임베딩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그 클래시파이어 자체는 이제 그냥 단순한 KNN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매직넷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매직넷이 넌파라메틱한 어프로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 학습을 하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일어나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트레이닝할 때 썼던 그런 여러 클래스가 있을 건데 그 클래스 가지고 러닝하는 방법을 러닝을 했다고 치면 네. 테스트에서 다른 클래스에서도 그게 잘 적용이 되나요? 다른 클래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냥 트레이닝할 때는 뭐 강아지 고양이로만 했는데 의미? 갑자기 테스트할 때는 뭐 사슴이랑 기린을 판별하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돼요. 그거를 하고 그게 돼서 싶은 게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본적 없는 클래스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니까 이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약간 간단한 모델로 구현해 보셨어요? 표현은 안 해봤고 그냥 그 있는 거는 돌려보긴 했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것만 쓰면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한40
이런 미니 이미지넷 같은 내추럴 이미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50%, 60%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한 애를 이제 인코더로 가져다가 이 피셔 방법론으로 학습을 하면은 70%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 그리고 그렇다고 걔가 소파를 찍는 건 아니고 한 80% 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소파는 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몇 회의로 해서 지금 70%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는 건 이제 5A 원샷, 5A 5샷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엄청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소파 5A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메탈 러닝이니까. 그럼 그게 소타가 어느 정도인데? 좀 찾아볼까요? 10%까지는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좋구만. 소타가 몇 퍼센트라고요? 한 80% 정도 나와요. 어프레스가. 한 에피소드에서 클래스, 아, 각 에피소드에서 클래스가 같아야 해요? 트레이닝 할 때? 한 에피소드에서는 클래스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벨 여기서 라벨 셋을 샘플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 라벨 셋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실제로 어플라이 한다고 했을 때. 서포트 셋에 있는 애들만 쿼리 셋에서 그 레이블링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쿼리 셋에 있는 애들의 레이블링을 붙일 때 무조건 서포트 셋에 있는 애들 안에서만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혹시 지나가다가 이거 논문 같은 거 보시다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거 어쨌거나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유사한 형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중간 단계를 시각화한 알고리즘 혹시 있을까요? 뭐 얘가 어딜 보고 평가했는지 그런 걸 다룬 논문이 있었나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그래드캠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 해놓고 그래드캠 쓰면은 안가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시각화해놓는 건. 혹시 그래드캠 구현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저는 발표 마무리할게요.